자, 그러면 오늘 배울 문법, 기는 하지만, 는데다가 기 위해서를 한번 보죠. 오늘의 문법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기는 하지만. 자, 이거는 앞에 사람, 앞사람이 얘기한 거를 그 앞에서는 인정을 해요. 그렇기는 하지만, 지만은 뭐예요? 우리가 저 초급에서 배웠을 때, 예, 하지만 이거는 뒤에는 다른 반대의 그 상황이나 의견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대화할 때 아, 아니에요 하고 계속 상대방의 말을 반대만 하는 것은 좋지 않죠. 그 말을 인정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의견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대화의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는데다가 이거는 플러스 문법이라고 하죠. 원 플러스 원 뭐예요? 하나 좋은 거 또 좋은 거 또 하나 나쁜 거 있으면 또 나쁜 거 또 하나 이겁니다. 는데다가 그렇죠? 우리 언니는 얼굴도 예쁜데다가 노래도 잘해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뭐 내 동생은 공부도 잘하는데다 뭐 성격도 좋아요. 이런 거 그렇죠? 아시죠? 여기는 반드시 같은 것끼리 돼야 돼요. 이건 뭐냐면 좋은 건 좋은 것, 나쁜 건 나쁜 것 같이 가야 됩니다.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쓰면서 는데다가는 쓸 수 없어요. 아시겠죠? 기 위해서 목적이 되는 거죠. 저는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네, 한국어를 배워요. 그렇죠? 어떤 목적을 이야기할 때 쓰는 문법이죠. 그럼 이 예문을 한번 볼까요? 한국 음식이 좀 맵지요? 네, 좀 매워요. 그러나 종류도 다양한 데다가 맛도 좋아서 이제는 자주 먹어요 라는 의미가 되죠. 맵기는 하지만 네, 매워서 싫어요 못 먹어요 하면 거기서 끝. 그러나 맵기는 하지만 뒤에 좋은 이야기를 쓰는 거죠. 맵다라는 건 약간 부정적 좀 마이너스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. 아 저는 매운 거 좋아해요 하면 그건 긍정적이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맵기는 하지만 자 종류도 다양하다. 종류가 아주 많죠. 한국 음식이. 한국 음식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. 그 다음에 지방마다 그 특별한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은 산과 바다가 같이 있는 이런 그 지역이 되죠. 그래서 삼면이 바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한쪽이 산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은 70%가 산이고 그리고 또 밑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먹을거리 그런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죠. 그러면 재료가 다양하면 당연히 종류도 다양하겠죠. 그래서 한국 음식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종류도 다양한데다가 맛도 좋아서 이제는 자주 먹어요. 네, 처음에 매워서 처음에는 못 먹었어요. 이런 얘기죠. 한국어는 왜 배워요? 자, 요거하고는 또 다르게 한국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.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왜 시험을 봐요? 하면 뭐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. 그렇죠? 한국 대학에 가려면 뭐 토픽, 그 한국어 능력 시험 그 합격증이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취직 또 한국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. 이렇게. 이런 때 쓸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문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죠. 외국어를,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. 됐죠? 그러면 자, 요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단어를 써야 할지 이걸 알아야 문법을 알아도 쓸 수 있겠죠. 우리가 아는 것을 쓰는 건 좋지만 맞게 써야 하는 거죠. 그렇죠? 자, 그러면 자, 문법 설명을 한번 이렇게 문법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가지만 요 말들을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아요. 위에 밑에 예시 문장을 보면서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점점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나 문법의 의미와 기능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설명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. 앞에 내용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때예요. 그러니까 자, 나는 말하는 사람, 우리가 상대방이에요. 상대방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런데 계속 상대방과 반대의 이야기를, 반대의 의견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좀 나쁘겠죠. 대화라는 건 서로서로 자기의 의견을 소통,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되겠어요. 그래서 앞에 사람 말에 아, 네, 그것도 그래요. 그렇지만 이 의견도 있어요.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시죠? 자, 예문을 보죠. 자, 커피를 마시기는 하지만, 자, 커피를 마셔요. 그렇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. 여러분 이런 경우 있겠죠. 내가 이 일을 해요. 그런데 좋아하지는 않아. 자, 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. 네, 이럴 때 쓰겠죠.
그러니까 언제나 다 100% 좋을 수는 없으니까. 그 다음에 옷이요. 이 옷이 예쁘기는 하지만 너무 작아요. 아, 우리 그럴 때 있죠. 옷가게에 가서 아, 정말 옷이 예쁜데 아, 내가 입고 싶은데 나한테 너무 작아. 그 다음에 아, 이 옷이 너무 예쁘긴 하지만 저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하죠. 안 어울리다. 그렇죠. 그럴 때 너무 속상하죠. 네, 그럴 때 씁니다. 앞에 것 그러나 뒤에는 다른 의견 이럴 때 쓰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활용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?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할지. 자, 동사, 형용사 다 쓸 수 있어요. 현재와 과거에도 다 쓸 수 있어요. 그 다음 명사에도 쓸 수 있어요. 우리가 명사는 앞 뒤에 이다, 입니다. 이것이 붙는 것이 명사죠. 예를 들어 학생입니다. 그렇죠? 뭐 선생님입니다. 선생님이다, 학생이다. 이게 명사가 붙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이렇게 붙습니다. 자, 그러면 동사 현재일 때 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받침 있는 동사 예를 드는 것이 먹다를 해요. 그 다음에 받침 없는 동사 가다를 하죠. 자, 이거 보세요. 항상 문법이 들어가는 건 자, 이게 기본형이죠. 먹다, 사전형이라고도 합니다. 우리 사전을 찾으면 먹다, 가다, 오다 이렇게 되어 있죠. 기본형에 이렇게 해서 이쪽은 중요한 말, 이거는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 어간에 이 문법이 붙는 거죠. 그러니까 먹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. 여기도 기는 하지만, 가기는 하지만 이렇게. 그러니까 받침이 있고 없고 괜찮아요. 다 똑같이 기는 하지만. 그 다음에 과거도요. 과거는 어떻게 해요? 하지만이 아니라 했지만이 되는 거죠. 하다가 했다가 되는 거죠. 다 아시니까. 그 다음에 형용사도 같아요. 예쁘다, 예쁘기는 하지만. 좋다, 좋기는 하지만. 받침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. 다 똑같죠. 기는 하지만만 넣으면 돼요. 그 다음에 명사는 이가 붙고 이는 언제부터요? 네, 받침이 있을 때. 그렇죠? 그래서 받침이 없을 때는 그냥 기는 하지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형태를 알아봤어요. 그러면 이제 자, 예문을 하나씩 좀 알아봅시다. 네. 커피를 마시기는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. 네.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술. 아,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. 네. 저도 네. 조금씩 마시긴 하지만 좋아하지 않아요. 네. 그다음 눈이 와서 좋기는 하지만 눈이 와서 좋아요. 하얗다.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. 좋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면 자, 길이 미끄러워요. 눈이 온다는 건 네, 춥잖아요. 추우니까 눈이 얼어요. 그렇죠? 얼음, 빙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그럼 차 운전하기도 힘들겠죠? 그러면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. 그러면 넘어져요. 그렇죠? 미끄럽다. 눈이 와서 좋기는 하지만 네.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이런 것들이 많죠. 다 좋을 수는 없고 어떤 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럴 때 이 문법을 쓰시면 좋습니다. 또 하나, 방이 깨끗하기는 하지만 좀 좁아요. 이럴 때 있겠죠. 우리가 이렇게 기숙사나 아니면 뭐 하숙집이나 뭐 자취방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? 그런 방을 얻을 때 방을 보니까 깨끗해서 좋아요. 그런데 좀 좁아요. 이럴 때 깨끗하기는 하지만 좀 좁아요. 그렇죠? 위에는 자 받침 없는 동사 그다음에 형용사를 썼어요. 그다음 먹다 밥을 먹기는 했지만 자 과거예요. 먹기는 했지만 먹었어요. 그런데 아직 배가 고파요. 그렇죠? 밥을 조금 먹은 거죠. 우리가 뭘 먹었지만 또 배가 고플 때 많아요. 그렇죠? 그러면 밥을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배고파요. 뭐가 먹고 싶어요. 이럴 때. 그렇죠? 앞에 거와 반대 이야기를 할 때. 그런데 앞에 거 인정. 아, 그래요. 그렇지만. 됐죠? 그다음에 가방이 예쁘기는 했지만 자, 가방을 봤어요. 백화점에 가서 가방 사려고 봤는데 너무 정말 예뻐요. 그런데 너무 비싸요. 못 샀어요. 이럴 때 많죠? 그럴 때 가방이 예쁘기는 했지만 멋있기는 했지만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. 살 수 없었어요. 사지 못했어요. 다 아시죠? 네, 그 다음에 자 명사일 때 어떻게 써요? 한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. 네, 여러분들 한국인이 다 매운 음식 잘 먹는 건 아니에요. 네, 저도 잘 못 먹어요. 그러나 좋아하긴 하죠. 좋아하긴 하지만 잘 못 먹어요. 이럴 때
그렇죠? 그래서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이 기는 하지만 자 여기 선생님 계속 얘기할 때 좀 줄여서 얘기했죠? 긴 줄여서 기는이 줄이면 긴이에요. 그래서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또 가방이 예쁘긴 했지만 먹긴 했지만 이렇게 말할 때는 한 글자라도 줄여서 이야기해요. 그래서 발음할 때 입말로 쓸 때는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한다는 것. 그다음에 사람이긴 하지만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. 네.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봐야겠죠. 우리가 예문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.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또 토픽에 나와 있는 그런 유형대로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.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만 문법을 공부하면 문법은 걱정 안 하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요. 떡볶이가 안 매워요? 맛있어요. 그러면은 안 매워요? 우리가 기는 하지만 선생님 어떻게 해요? 떡볶이가 맵기는 하지만. 그렇죠. 여기 안 매워요 해서 안 맵기는 하지만 하면 안 돼요. 그렇죠? 맵기는 하지만 맛있어요가 되겠죠. 네, 맵기는 하지만. 요거 뭐 말할 때는 맵기는 하지만 다 안 해도 돼요. 맵긴 하지만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. 다음 두 번째 문제. 휴대폰으로 우리가 휴대폰 요즘은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하죠. 여러분 왜 스마트폰인 것? 라고 하는지 아시죠? 여러 가지 기능이 많기 때문에 기능이 스마트하다 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죠. 그래서 휴대폰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영화 많이 보죠. 네. 그런데 자 화면이 작아서 좀 불편해요. 그러면 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? 영화를 보기는 하지만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겠죠. 네. 볼 수 있기는 하지만 화면이 작아서 좀 불편해요. 아니면 화면이 작아서 눈이 좀 아파요. 이렇게 눈이 좀 나빠져요.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영화도 보고 또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 눈이 많이 안 좋겠죠. 조금씩만 하면 좋겠어요. 네, 그 다음 3번 약을 먹을 때 주스를 마셔도 돼요? 약 우리가 그 알약이라고 하죠. 알약을 먹을 때 물로 마시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물이 없을 때 주스를 마시기도 하죠.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. 그렇죠? 단 음료, 스위트한 것이 들어가면 약이 이 목에서 붙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주스로 마시는 건 굉장히 안 좋대요. 자, 약을 그런데 물이 없고 주스만 있어요. 그럼 뭐 어떻게 먹어야겠죠? 그런데 주스를 마셔도 돼요 하니까 물을 마시는 게 더 좋아요. 그럼 어떡해요? 기는 하지만, 마셔도 되기는 하지만, 물을 마시는 게 더 좋아요. 물을 마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하는 말을 인정을 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때,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사람,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좀 덜 나쁘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렇지 않을 때도 이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이럴 때도 이야기하죠.